저는 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저는 정말 안 맞네요. 정규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빨리 안 와. 형님. 오케이, 옮겨. 형님. 슛! 정답 좋아. 뭐, 국대 별 아니네. 정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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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스타일이야. 야, 우리 같이 목욕할 사이는 아니지 않냐?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춥다고. 같이야! 다스가 누구 거냐고. 기자로서 열심히 했다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지가 확인도 안 해놓고 처벌하는 게 누가 맞는데 진짜 봉투를 이렇게 해놓더라고. 이것만 한번 눈 감아달라. 25. 25. 총은 없어요? 아니. 시작한 거예요? KBS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거 오프닝도 어색하네, 이건. 아, 어색해. 의연아. 와. 의연아. 와.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디 앉을까요? 어디 앉으시죠? 난 맨 끝머리. 바로 옆보다는 다행이네요.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나이가? 저는 83년생 돼지띠입니다. 형은? 아유, 동갑인데. 형은? 아유, 동갑인데. 아유, 동아이시네. 아유, 동갑이에요. 멋있어서. 아유, 어, 진짜 동안이시네요. 아, 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다르고. 아, 아유, 뭐 빨리 합시다. 아, 또 막 들어오라고. 처음, 완전 처음이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아, 저는 동갑이구나. 아. 그 강아지는 네. 얼마나 된 거예요? 4년 반? 아, 딱. 살았네. 똥을 좀 잘 가려요? 그럼요. 예. 부럽다. 그 개 키우십니까? 저는 개, 고양이 다 키우는데 근데 똥을 못 가려요. 몇 살 됐는데요? 지금 아직 1년 안 됐어요. 와, 그러면 심각한데. 아, 그래요? 와, 그러면 심각한데. 아, 그래요? 그 잭 러셀 테리어라고 알죠, 알죠. 그 영화 마스크에 예, 나오는 개인데 되게 똑똑한 개예요. 근데 왜 못 가리지? 그 산책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럼 집에서 똥 안 싸요. 걔는 하루에 두 번씩 산책시켜야 돼요. 산책을? 예. 걔는 하루에 두 번씩 산책시켜야 돼요. 산책을? 예. 그 산책 안 시키면은. 아이고, 형님. 산책. 아유, 형! 산책. 아유, 형! 와, 형이 이렇게 반가울 줄도 몰랐네요. 네. 아니, 정남이 형이랑 둘이. 아니, 친구는 계속 생각나요. 아, 둘이 처음 보는 거야? 네. 완전. 근데 너무 좋은 얘기 해주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 강아지 똥오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산책이 제일 중요해요. 똥오줌보다는 밖에서 아침에 처음 일어나가지고 산책시키고 그러면 걔가 밖에 똥 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한번 미안해 나 들어오자마자 똥 먹는 것 같은데 미안해 나 들어오자마자 똥 먹는 것 같은데 괜찮겠니? 안에서 안 삽니다. 그럼 형 여기서 형 얘기하고 있잖아. 형은 똥오줌 잘 가려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형은 똥오줌 잘 가려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 나 변기 써. 다행이네. 눈도 내릴 줄 알아. 깔끔하다. 산책만 시키면 똥오줌 진짜 잘 가려요. 그거 진짜로. 산책 많이 시켜야 됩니다. 산책? 예. 네, 산책 안 시키면 개 키우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로. 아, 알아, 누구야. 아니랬니? 이거 화를 내고 그러니 오자마자. 아, 그래. 근데 두 분 방송에서 볼 때랑 다르게 많이 친해 보이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 사건 상황 많아지고 중간에. 오! 오!
2%가 네. 희한한 게 있어. 내가 최단시간 빨리 친해진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어, 그래요? 그 얘가 아마 최고일걸? 아유, 큰형수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아유, 큰형수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셨습니다. 바로 다녀왔나? 아, 예. 좀 오늘 좀 약간 좀. 홍마이 아저씨. 예쁘게 꾸며봤어. 앉으시죠. 앉읍시다. 이 모든 안 좋은 분위기를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1%의 우정 우린, 야, 진짜 오래됐다. 그때 추석 때 우리가 했잖아요. 작년이었죠. 대회 녹화하면서. 네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럼요. 아, 야. 채색에 들어. 채색에 들어. 네. 야,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데. 네. 아, 이게. 아니, 괜찮아요. 아주 매력적이야. 말로. 아, 자, 좋네요. 우선 저 1% 우정에 쳐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소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좀 살려보겠다든가. 이게 잘 되고 있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프로그램 제가 한번 기름칠 한번 살짝 담궈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아, 예. 우리가 알콩달콩하게 100%의 우정이 될 때까지. 평소에 텔레비전 볼 때는 야, 저 친구는 참 자유분방하고 네네네. 약간 버릇이 없어 보인다. 아, 그럴 네. 수 있죠.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만나자마자 뭐 너무 깍듯하게 인사를 해서 네. 아, 이 친구가. 여기 적응이 안 되는데. 알콩달콩 해볼까요? 가까이서 보니까 네. 피부가 진짜 좋네. 아, 같은 나이라고. 근데 동갑이라고. 아, 동갑이에요? 네. 네.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 우리 김희철. 아, 동갑인데. 아, 공... 저 동갑이에요, 동갑. 젊은 친구, 젊은 친구. 미안해요. 얼굴만 보면 이상한데 굉장히 형인 것 같아가지고. 존댓말 하실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아무튼, 네. 우리가 뭐 김희철 씨를 믿으면서. 네네네. 네, 가보자. 모두 가야지. 다 그러니까 제가 또 믿고 따르겠습니다. 막내로서. 아니, 그래도 김희철 씨가 또 아, 정말 의외의 인물을 만나셨답니다. 저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아, 이거 뭐 힌트를 드리면. 힌트. 힌트를. 이거를 정권 찌르기라고 하잖아요. 정권이랑 정말 관련이 있고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 선물 주고 그랬을 때 뭐 공책이나 연필, 한다스 이런 네. 선물 하잖아요. 아, 한다스. 아시겠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비슷하네. 맞아요. 헤어스타일이 저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딱. 5대5 가르마에 최양락 선배님 만나고 안녕하세요, 최양락입니다. 재밌다. 재밌죠. 좀 이렇게 좀 해요. 예능으로 좀 이렇게 해야지. 네? 그냥 앉아만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형님 많이 하잖아요, 형님. 제가 할 역할이 있고요. 희철이가 할 역할이 있고. 아, 선배님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안 하고. 저희가 뭐 최양락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우리가 하면. 예, 시청자분들이 채널 돌아가요. 네. 아우. 그럼 어떤 분인지 한번 아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네. 아니, 몰라요. 방송에 저도 뭐가 나가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하. 되게 궁금하네. 네, 한번. 서울 예술의 전당. 정말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만난 분하고 지금 미술 가는 거야? 네. 빨간 지름이 뭐야? 아, 이철아. 이철아. 저는 제일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거든요. 어디로 들어가지, 이거? 이거 입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 맞나? 아, 떨린다. 가게 생겼어요?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없다고요. 뭘 자꾸 그렇게 쳐다봐요. 아, 나. 너만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처음 가봤어요, 진짜.
누가 봐도 처음 가는 사람 같아, 두리번대는 거 보니까. 저 본 게 누구 작품이에요? 어느 분 작품이에요? 외국 분인데요. 돌아가신 지 꽤 됐고. 어. 김희철 씨 자체가 작품이래, 진짜. 아유, 예. 어. 이게 뭐냐 이게. 핸드폰 두 개를 바빠가지고나 보네. 안녕하세요. 우주대사 김희철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있었어요. 왜? 잘 있었어요. 일단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머리 스타일만 똑같네. 몰래카메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이분이 방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건가? 또 솔직한 마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고 나도 같이 방송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 오 진짜 패셔니스타. 오 아. 새벽 5시.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저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줬대요. 다스가 누구 거냐고 국민들이 계속 소리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는. 자기는 뺏겼다, 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뜻하고 마음이 같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나가라시다 요구하는 거. 이동하시겠습니다. 야, 질문은 돌아가. 그게 나쁜 사람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건 지키지 말아요. 귀여우세요. 전화를 계속해요. 계속 전화가 오고. 항상 조심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방도 저런 가방이라 진짜 안에 뭐 들어있는 것 같겠군. 영화 같은 데서 뭐. 저거 열면 뭐 권총부터 해가지고 바로 나오죠. 쭉 나오는 거 아니야. 쭉 나와가지고. 네, 뭐 전화 받는 게 일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전화는 하고 있는데.
많이 해요. 하나가 두 대인데 거의 배터리를 한 두 번씩 충전해서 쓰고요. 제가 기사 쓰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근데 기사 쓰는 것도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저의 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2년에는 한 해 전화비만은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진짜 전화를 끊임없이 하세요. 하고 오고 하고 오고. 이제 누구 남았지? 오, 방송이 나가네? 누구라고? 방송 오는 사이에 누가 구속됐다고. 평생 우유 장사한 할머니가 전 재산 10억 원을 기부했대요. 저는 이런 기사 보면 슬퍼. 한 푼 두 푼 안 쓰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할머니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좀 쉬었다 가시지. 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는 긴급 체포되고 도곡동 땅판돈 가스 배당금 시 쌈짓돈으로 사용. 이거 형 제가 두 달 전에 얘기했던. 보통 때는 버스 타고 가요. 리무진 버스 있잖아요. 버스 타고 회사로 오는데 오늘은 제가 어디 들릴 데가 있어서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오늘은 뭐 아침에 라디오 출연하고 조찬이 있었는데 이거 좀 미루고.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좋았습니다, 회장님. 좋았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들어가는 길입니다. 야, 이게 영화인데? 와, 진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몇 시에 보기로 했어요? 6시 반. 누구랑? 이랑? 네네. 알겠습니다.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은 누가 급한 사람이 가져다 써요. 보통 한 15개 정도 있는데요. 저녁은 거의 두 군데에서 먹습니다. 6시 잡고 저녁 약속 6시 잡고 7시 반쯤, 7시쯤 다른 약속에서 끝나는데 9시, 10시, 11시 뭐 거의 시간별로 그 동네에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어딜 가다가 또 중요하거나 위급한 일이 있으면 글로 가기 때문에 약속은 많습니다. 아, 하루가 온전히 안 깨져서 좋은데 피곤하네. 지난주에 LA에서 해 뜨는 거 보고 어제는 홍콩에서 해 뜨는 거 보고 오늘은 여기서 했다는 거구나. 나는 해 뜨는 걸 못 보는데 매일. 네?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 아, 해 뜨는 걸 봐요 나? 집에 가니까 아침 술 먹고 아직까지 술 먹고 집에 갈 때니까. 아. 저는 해 뜰 때 들어가니까 클럽 갔다가. 아, 그래서 보는군요. 네, 그래서 아침에. 아. 제 집입니다. 제가 빨간색 제 집이구나. 아, 혼자 살아요? 네. 보가. 희범, 어디 가? 아, 너무 빨갛다. 아, 일로 와. 아니, 집이 세트 같아. 집이 되게 빨갛네. 저 빨간색 좋아해서 아. 다 맞춘 거예요. 냉장고에 물이랑 그 다이어트 음식 이런 거밖에 없어. 봐. 저는 TV를 그
게임 채널만 항상 보거든요. 게임을 워낙 좋아하니까. 아, 눈 뜨자마자 지금 이거 물 마시고 게임 트는 거야 바로? 저는 게임 애니메이션 워낙 좋아해서 게임 세계 대회 게임 해설도 제가 했었어요. 예전에. 맞아. 아, 그 정도예요? 네, 저 테트리스도 못합니다. 아, 이거 야, 테트리스도 못한데. 너구리 하고 한 번도 못했어 아직. 너구리. 아, 살았네. 아, 이게 지금 일어나서 봐야 할 정도로 긴박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쇼트트랙 결승전 할 때 일어나서 보는 것처럼? 아, 그런 느낌처럼 저는 진짜. 보가, 보가, 화장실 갔어? 야, 같이 뛰어가네. 응. 결정적인 순간은 봐줘야 돼요. 살았네. 보기도 게임할 줄 알겠다 이제. 야, 웬만하면 도와주겠다 이제. 아, 희철기 3년이면 게임도 하는구나. 빰빰빰빰빰빰. 보걸 와. 냉장고 아무것도 없네. 아, 왜 제가? 어떤 물을 먹을까? 두 번째 물. 강아지도 물만 먹는다, 이건. 키보드도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전자식 키보드. 치면 캐릭터 티? 그 람마라고 옛날 제가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야 되는데. 아, 가야. 괜히 했어, 이씨. 빨리 나가야 돼. 아씨, 괜히 했네. 지금 졌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중요한 데 가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급하니까. 아니,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이나 합니까? 쉴 때는 계속 게임해요. 계속. 선배님 게임 같은 거 하세요? 게임을 하죠. 아, 하세요? 모바일 게임. 안 하실 것 같은데. 무슨 장기 바둑. 아. 아, 추워. 아, 너무 추워. 아. 어우, 추워.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우, 추워. 너무 춥다. 어우, 쓰레빠. 아, 좀 나아졌어야 됐네. 그러게요. 아니, 병원 같은데? 네, 병원이에요. 건강할 것 같은데. 네. 아, 탈모가 있어요? 나 머리도 진짜 많았었는데 내가 탈모라니. 내가 탈모라니. 제가 예능을 찍으면 이제 지미 집으로도 찍잖아요. 집에서 TV를 보는데 저 하얀 건 뭐지? 야, 이거 그러네. 이게 약간 아 콩하네. 아이돌인데. 그러니까. 남 지금 탈모 와서 지금 병원 다니는데 웃겨? 여기가 제일 심하죠, 여기가. 정수리. 네. 이쪽이요. 아씨. 아직까지도 정수리 부분 지금 제일 약한 거예요. 살갑기가 건강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탈모라니. 아, 이렇게 듬성듬성. 뭐라고요, 선생님? 말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듬성듬성이 아주 심해지면. 듬성듬성이라니요. 그만하시죠. 저 항상 보면은 우리 세 분 오늘 초면에 볼 때도 얼굴부터 안 보거든요. 저 항상 머리부터 봐요. 야, 왜냐면... 봐라. 아, 진짜 머리 숨 많네. 의사가 할까요? 나도 나가고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 많다 근데 진짜. 저는 아, 많지. 네, 괜찮아요. 아직. 근데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그래. 탈모가 좀 되면 어때요?
무슨 말씀 아니, 저는 아니 진짜로. 죄송합니다. 이게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와. 이게 아니라 가진 자의 여유인 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네. 빌 게이츠가 어,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이런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또. 이게 그리고 다들 저를 놀리시는 게 지금 주진우 형 얘기랑 우리의 만남 얘기 아무도 안 하고 계속 내 정수리 얘기만 하고 이게 1%의 우정이에요, 1%의 탈모예요. 우정이죠. 우정. 우정. 동갑인데 벌써 나가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탈모라니. 안 보였었어요. 저는 휴일날 사무실 오는 거 좋아해요. 평소에는 잘 안 와요. 근데 연휴 때는 사람들도 안 오고 그래서 일도 편하게 보고 그래서 휴일날은 제가 제일 많이 옵니다. 회사에 항상. 제 책상에 보면 절반 이상은 소송 관련 자료고요. 유명한 사람들한테도 많이 와요. 팬들이 그려준 그림들도 많이 있고 찍어준 사진. 단장님, 검사님, 네, 박사님. 그래서 단장님 내일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기 플랜 B를 가동해야 될 것 같아요. 취재도 가고 네 2라운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전화를 계속해요. 계속 전화가 오고 전화기도 엄청 많아요. 오이 기회 들어오니까 주진우 Nice to meet you. Yeah. We know you. I know you too. 한 친구는 저기 프랑스 르몽 교치에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기자인데 그 친구가 제가 구속영장에 청구돼서 구속됐을 때 가장 크게 기사를 써줬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옆에 같이 하셨던 분을 프랑스 대사관 그 공부 담당 CP인데요. Actually, Philip and me, we're gonna make some books together. Yeah. 그거 메일 올리고, 그다음 그거 올리고, 그다음에 진우가 뭐 저걸 또 올려. 너 해놨어요. 네, 지금 저걸 받았고. 다스, 네, 쭉 다스 몇 개. 그다음 나 여기까지 할 거야. 오케이. 야, 이게 영화인데. 와, 진짜. 이 자체가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그러면 서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진 출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해서 저는 저기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팬 기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잘못되고 있는 걸 다 아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나서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하다가 제가 지금 이 여기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이클 작품은 많은 일이고 남겨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약속이 몇 개 있어요. 변호사들도 만나야 되고요. 어떤 검사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분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는 남았어요. 약속 사이에 갑자기 또 약속이 생기고 그래도 얼굴이 피곤해 보이긴 하네.
아, 오늘 또 뮤직뱅크에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 또 무대를 합니다. 제가 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무대를 또 제가 또 지켜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이 다음인가? 이 다음이지. 자, 한 번 해야 돼, 한 번 해. 자, 실수하면 안 돼. 자, 항상 스마일. 아, 이걸 보면 돼. 오, 모모랜드. 오, 구구단. 레드벨벳, 오마이걸. 오, 오늘 걸그룹이 왔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이고야 누구야? 또 광그룹이랑 친해요. 야, 꽃밭에서 가네. 오, 고마워서 이제 친구들이 또 따봉이야. 아,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이게 남자들하고 인사하는 게 완전 다르군요. 제가 너무 힘든데. 산소? 아, 저건 부러워. 맨날 아이돌들 보고 하니까. 내 진짜 부러워. 이제 친하게 지낼 것 같아. 친해집시다, 우리. 아이고야. 자. 아니, 너네 컴백 축하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지금 누구세요? 아, 진짜. 지금 누구냐? 저기 뭐, 내가 들었는데? 레드벨벳 뿐이지, 나는. 이거 봐. 아니, 너네 응원하러. 누구야, 누구야? 이거 프로미스. 너네 응원하러 왔지. 네. 왜냐면, 너네 응원하러 왔지. 미카부! 어떡해. 띵띵띵. 야, 내가 여기서 재롱 부리고 있어야 되냐? 어? 나 너무 한량 같아. 야, 이거 후배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레드벨벳, 정말 내가 요즘 친구들 말로 최애캐. 엉치고 있네, 이거. 젊어 보였지? 오늘 컴백한 노래는? 배. 그래던요. 배. 배주연 여사. 배주연 여사. 배주연 여사. 배주연 여사의 노래가 나왔네. 저기, 여보세요. 나를 믿죠? 굉장히 그 곤란해질 거예요. 띵띵띵. 가지야! 일단 주진우 기자가 알긴 잘 알죠? 네. 예전에 다행히 술 먹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만났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주진우 형이 그 가수 이승환 형이랑 완전 베스트잖아요. 근데 네, 제가 또 가수 이승환 형이랑 옛날에 클럽도 가고 자주 놀았어가지고. 아, 이승환 씨랑 클럽을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정현 씨도 친하잖아요. 주진우 씨하고 잘 알아요. 잘 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2012년도 때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맞아. 베를린. 그때 뉴스. 거기 나왔어요? 잠깐 나왔습니다. 북한 사람으로. 유수영 감독님이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친하죠? 예. 네. 몰랐죠, 저는요. 만나서 밥 먹는데 같이. 기자라 하더라고요. 아, 그럼 기자, 나 관심도 없고. 아, 기자에 하면서 만났는데, 마침 책 나왔는데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네. 책을 읽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숨을 이게 자기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느꼈어요. 와, 이 사람 진짜 남자네. 남들 다 아니요 할 때 예 한 사람이네. 거꾸로 아니에요? 남들이 다 예 할 때 아니요, 아니요 이거 한 거죠. 아, 아 그랬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예 할 때 아니요 한 사람인데 그 보고 행기하면서 만났는데 내 보니까 좀 신기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막 뭐 법원 갔다 와도 내보면 그냥 다 잊혀지나 봐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네? 뭐 가로수길이나 그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좋아하더라고요. 배정남 씨가 또 주진우 기자를 힐링 시켜줬네. 주진우 기자를 처음 본 그 첫인상은 어땠어요? 아 사실 어색하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기자님이고 카메라가 있건 없건 신경을 안 쓰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걱정됐던 건 내가 찍은 게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을 많이 했죠. 김철 씨가 사실 주진우 기자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잖아요. 워낙 아, 그렇죠. 맞아요. 워낙 다른 사람이니까 보통 실생활에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가 가장 당황스럽습니까? 저는 일단 17년도에는 이 사람이 제일 당황스럽고요. 아, 2017년 전체를. 네. 야. 저도 이렇게 다가가거나 아니면 다가올 때 그 사람을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선배님이랑 처음 녹화인데 네. 내가 어디까지 왜냐 장난을 잘 치니까 어디까지 장난치는 게 허용이 될까 하고 이렇게 살짝 보다가 어디까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보다 선배님이 저 더 괴롭히셨어요. 듬성듬성. 김희철 씨는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탈모? 듬성듬성? 선배님 정말 팩트 폭력이 장난 아니시네요. 아니 팩트 폭격기시네요. 아, 최악의 단어다 진짜. 듬성듬성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든 거지? 제가 그 김희철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네. 굉장히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편이거든요, 얘가. 아. 안정환 씨한테 너무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싫으신 거죠? 아니.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분들을 잘 모르고 혹시나 내가 신뢰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죠. 나이를 먹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정리하는 일과도 거의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을 버리는 게.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 이런 생각은 별로 못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커요, 사실은.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와, 다시 어색해졌다. 아, 어색해. 이제 악수를 좀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니 너무 의상도 그렇고 너무 죄송하네요. 퓨어한 김희철을 오늘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진짜 나처럼 이쁘고 가야지. 진짜 저 멀리 있는 그대로. 네. 전 진짜 순수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꾸밈 없이. 좀 미술관은 뭐 자주 오시? 얼마에 자주 오세요? 나는 좋아해요 이거. 아 그래요? 네. 그림 보는 거 좋아하고. 조각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작가. 아, 이. 와, 정말 어떤 대단한 또 그런 또 이 또 이게 또 만지면 또 큰일 나는 작품들이잖아요. 야, 희철이가 저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 아, 진짜 좀 처음 가봤어요. 네. 처음 본 포스가 있잖아요, 준우 형이. 한 2012년이었는데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예. 제가 해외로 도망간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해외로 도망간 일이 있었어요. 네. 만난 지 2분 된 것 같은데. 저도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죠? 아니요. 근데 그때 이제 전 파리로 이렇게 도망갔었는데 네.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작은 집을 얻어놓고 매일 이렇게 미술관에 그래요? 네. 출근했었어요. 그럼 이 미술관 이렇게 가면은 전 솔직히 제가 막눈이라서 잘 모르겠거든요. 전 미술관을 처음 와봤어요. 저도 뭐 뭘 그림을 보거나 예술품을 보고 뭘 느껴야 된다, 뭘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놓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굳이 막 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고 돌아보면 생각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생각 나면 나는 대로 간혈이잖아요. 간혈이잖아요. 고독하잖아요. 예, 고독. 네. 고독해. 아까 보니까 머리통만 잔뜩 있던데. 네. 요즘은 그래도 도피하실 일 없어서 다행이시겠네요. 제가 지금 쫓기다가 요새는 맹렬하게 쫓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동안 쫓기시다가 네. 이제 또. 네. 중간중간에 쉽진 않아요. 중간에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아이고. 어떤 분은 또 탈옥하고 뭐 그래가지고 네. 일은 계속 많아요. 큰일 났네. 같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저랑? 사랑의 도피.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저하고 만나는 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회였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는 그러진 않아도 될 거니까. 아, 그래요? 네, 마음의 부담. 아, 이런 거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사회적인 사회에 대한 생각이 좀 깨어 있지 않으면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기 때문에 저를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깊게 들어가니까 나 갖고 장난치는 몰래카메라인가?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전 모르니까. 여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어요. 이거 하나 보면, 네. 일단 들어가죠. 이런 커튼 치고 들어가는 건 전 클럽에서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오늘 좀 새로운 경험하겠습니다. 비슷하잖아, 클럽. 그러니까. 나는 어두움이 일단 좋아요. 아, 이렇게 어두움? 네. 저 진짜 비싼 아닙니까, 이거? 기분 이상해. 엄청 비싸요. 저 내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런닝맨. 워킹맨인데. 아, 워킹맨. 워킹맨. 아, 워킹을 좀 빨리 하면 러닝인데. 그죠? 이거를 직접 외국에서 이걸 갖고 왔다고요? 그럼요. 이걸 어떻게 실지? 아, 이게 미술품만 이렇게 옮기는 그런 아... 그 업체가 있어요. 무진동 그런 방에다 실어가지고 무진동 그러니까요. 차에 데리고 옵니다. 이 작품이 작품이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네.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가격이요? 네. 이게 야 내 볼 때는 몇 억 할 것 같은데 에헤이 참말로 막 네. 보이죠? 이건 1억은 넘겠다. 1억은 조금 더 명작인데요. 내가 이렇게 무식해 보인다니. 아니 안 그래도 무식한데. 아 이거 완전 명작이죠. 아 네. 그림 기준을 모르니까. 왜냐면 진품 명품은 1억이면 진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 그럼. 저 어렸을 때 진품 명품 많이 봤고 요즘에 1억도 안 나가죠. 빠바바밤 빰빰빰. 이 작품은 지금 경매에 내놓으면 네. 2천억 원이 나올 거예요. 2천억 원이 나올 거예요. 2천억 원? 2천억 원 그러니까. 아니 어머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아니 뭐 잘 지켜야지. 저 영화랑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궤도 이런 루팡 이런 애들이고. 나 저도 미술관만 오면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막 이렇게 만지고 싶고. 아 형도 그런 또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면 똑같죠. 근데 이건 훔치고 싶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 훔칠 수 있을지 안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만 잘하고 잘 짜고 오토바이 두 대 이렇게 봉고차 이렇게 하면 형 다시 쫓기시겠는데? 아니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둘이서 터는 거 아니야? 야 2천억 원. 사람이 이렇게 고독하게 걸어야 돼. 클럽 이렇게 입장하고 퇴장하고 비슷한 아니 형 미술관에서 클럽이라니. 아니 자 2번 손님 들어가십니까?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아니 나름 풀렸는데. 핸드크림 한번 바르시겠어요 이거? 핸드크림 왜? 저는 항상 발라요. 항상 발라요 지금도. 핸드크림. 저 왜냐면 저 손이. 아 꽂히네. 저는 손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진짜 좋네. 좋아요. 어 손도 기네. 그래서 손 기네. 맞죠 왜? 핸드크림 항상 바르거든. 이것도 뭐야? 이거 건조하면 안 돼요. 형님 식사 안 하셨죠? 네. 그러면은 식사로 약간 제가 좀 예능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왜냐면 저는 사실 잘 모르니까 두부. 아 왜 또 두부? 아 왜 또 두부야? 나 두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는 두부로. 왜냐면 두부 생두부만 자주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리로 나오는 두부로. 아니 저 네. 두, 원래 두부 좋아했었는데. 그죠? 네. 알죠, 잘 알죠. 제가 뭐 구속영장에 청구돼가지고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하루 갔었어요. 오늘은 어. 자유로운 손으로 한번 두부를 드시는 거. 맛있는 두부로. 아, 그동안은 한 손처럼 드셨으면 오늘은 두 손으로. 네네. 감옥에 가지는 않았어요. 가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갈 뻔했던 거지. 확실히 미술관에서 나오니까 어, 조금 이제 가까워졌어요. 네. 벌써 이번 손님 나간다 할 때 벌써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요. 네, 딱. 저 식당이 어디지? 여보세요? 전화가 계속 오고 네? 있어. 뭘 또 엿듣니? 카페 어디? 어, 알았어, 알았어. 좀 조금 이따. 네, 네. 알겠어요. 네. 사실 전화 못 받게 하면 저는 전화 못 받는 것 때문에 극장을 못 가요. 극장 안 가고 다. 가끔 영화 보고 싶고 그럴 때는 뭐 친한 형 집, 이승환 씨 집에서 둘이서 영화 봐요. 그러면서 전화 받고 그렇게 하는데 어, 오늘은 뭐 녹화를 하는 내내 뭐 전화를 마음껏 받으라고 해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여기 스태프분들한테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네. 어 알았어 알았어. 조금 이따. 네 네 알겠어요. 네. 형님 있으면 전화가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아니 아니. 갑자기 주진우 씨 지금 당장 어디 어디로 오세요. 아니 저기 감옥으로 가는 길에 변호사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만. 와우 와우 난 안 갈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변호사야 변호사 검사 아니라. 와우 와우. 왠지 희철 씨의 뒷얘기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얘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불안하죠 막. 왜 무섭잖아요. 예 네, 여기 여기입니다. 예. 아이고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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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여기 김필성 변호사.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우주데스타 김철입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일행이셨어요? 네. 우주데스타. 네, 아, 사건 얘기해야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옆에 앉아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아, 예, 예. 네, 옆에서 들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민감한 내용은 편집할 테니까 예. 그 얘기만 하면. 주 기자님이 일이 있어서 그냥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밥 그렇죠. 먹으러 갔다 아무것도 없이. 밤으로 한 길에. 어, 오늘은 이제 그 어차피 사실 얘기 한번 해야 되는 거라서 어. 그 저기 항소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소원 얘기 좀 할 거예요. 이전에 시각하게 보고 싶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헌법소원 안 내보셨잖아요. 저희가 위헌 심청 해가지고 올라온 것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약이 어차피 좀 해야 돼서. 아니 그 판사가 그걸 판단해주고 가야지 그걸 안 해가지고. 법원이 재청을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 41조 1항으로 올라가는 건데 위헌을 다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41조 1항으로 가는 게 있고 68조 2항으로 헌법소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41조 1항으로 못 가는 경우에 근데 그게 지금 왜 지금 말씀을 드린 불변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는 받아요. 31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헌법소원의 그 선거기간 중에 모든 회합을 금지한 거 그거 하고 예, 예. 확성기 관련되는 상황은 예, 제가 안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만 해? 위원제 처벌 통과를 했던 게 없었죠. 아 완전 전 진짜 아 완전 전 진짜 와, 잘 이해해. 완전, 아주 스마트해요. 형 안 들어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 어 그럼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들어가고 확성기 부분은 밀어두고 저 국가배상은? 아 국가배상은 아니 근데 그 검 지가 확인도 안 해놓고 지가 확인도 안 해놓고 내용이 없어서 이거 사실 무근이라고 이렇게 판결문을 쓰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뭐 사실조회나 문서첨부하게 협조하지 않는 게 크긴 큰데 지금 사실 블랙리스트 하잖아요. 우리가 블랙리스트 사건도 하는데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이슈가 그 문제여서 안 죽어 예, 얼마나 이제 협조한지 협조 안 한 것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첫째는 사건에서는 고소권 하면 제 눈 커졌어. 눈 커졌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게 못 끝난다고 내가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그냥 두고. 네. 오.
아, 그게 진짜 무서웠던 게 괜히 진짜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야 김희철 씨 뭐 했어? 그래서 전 아무것도 몰라요. 뭘 몰라? 아유 전 진짜 몰라요. 아, 형님이랑 무슨 사이야? 팡! 아유 그냥 오늘 방송 때문에 만났어요. 막. 어? 아,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나가면 안 돼. 내 이름도 있는데? 어디야? 희철. 어디야? 희철. 나 큰.. 나 진짜 깜짝 놀라서. 아, 왜 그러세요? 미안한데 우리 이름은 없었냐? 되게 궁금하네 저거. 저 변호사님 한번 만나야 되겠는데 나? 알았어. 출장 갔다 와서 변호사. 예. 방송 바로 하자. 초면이지만 좀 많이 했어요. 훌륭한 변호사예요. 여기는 우주 대스타.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 착하게 살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될 줄 나도 몰랐어. 이 사람이 기분 나쁜 막. 아, 이게 방송이 어디까지 나갈려나. 안정환 씨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아, 요즘 고민이요? 뭐 개인적인 거 말고 요즘에 고민은 정남이 때문에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요? 왜요? 막 그래요? 정남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네. 집값이 계속 비싸다고. 아. 계속 형님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걸 왜 그렇게 계속 안정환 씨한테.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게 요즘에 고민이에요. 계속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 형님 어떡하죠? 야, 부동산 가서 잘 알아봐. 또 있다가 형님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고민이 돼서. 저는 아 그 지금 현재는 1%의 우정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정규가 됐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하겠다는 생각이 사실 없었거든요. 예. 지금 이게 조금씩 와가지고 지금 정규 편성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100회까지 가시죠. 최소. 아, 그럼 100% 딱. 최소 100회, 100회 채우고 그다음은 배철수의 음악캠프처럼 쭉 가시죠. 네. 너무 긴데 배철수의 음악캠프. 네. 28년 했는데. 아, 너무 좋죠. 28년. 잠깐만, 이게 28년 하면은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늙는데. 정남이 형 집값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다 다른 생각해. 고민을 찾고 있어. 형님 해가지고. 집값 나이 드는 생각. 아니, 이거 언제까지 갈까? 아니, 탈모. 아, 고민이 있다. 좀 이제 좀 진득한 이제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고 싶은 고민입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진득하지 않은. 그동안은 그냥 막만남을 했군요. 가슴을 좀 봐야 되는데. 가슴을 뭐, 본다고요? 이걸로. 오늘 아니, 방송이 돼요? 말 조심해요, 이거. 마음. 두 사람이, 야, 그 사이에 진짜 친해졌네. 그니까 엄청 가깝다. 거의 뭐 절친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처럼 가까워졌어요. 아, 절친 정도는 아니고요. 끝났습니다. 많이 친해졌죠. 저번에 추석 때 우리가. 네. 배정남 씨하고 절대 친해질 수 없다. 네, 네. 내 손 모양도 기억해요. 네, 말렸어요. 딱 이렇게. 오, 이렇게 아유, 진짜 친해졌네. 전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없는 것 같아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때는 언제고? 네. 아, 그때는 정말 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는 방송인데도 그 싫어하는 티가 너무 연극이 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게 치르면 티가 바로 나타나서 감추지 못해요. 저도 많이 나는데 티가 치르면. 뭐 둘이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주 부쩍 친해 보입니다. 네, 많이 가까워졌죠. 지금 자세도 보세요, 똑같아요. 부부는 원래 마사진다 아닙니까? 아, 그래서 아닙니까? 부부는 너무 멀리 가. 손질 그만 잡아봐. 아, 손질 그만 잡아. 우리 몇 번을 잡는 거야 손을. 네. 안 되는데. 자, 손도 잘 놔둬. 형님, 친구들 다 그걸 빠르 하고 있으니까. 형님이랑 떨어진 줄 알더라고요. 나도 안 되는 형이. 형님이 하나 속이 쉰다 했는데. 믿고 싶은 형이. 내 손이나 한번 잡지 마. 저 좀 사람 만나면 빨리 좀 친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그런 성격은 저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친구나 그런 애가 있으면 안 만나죠. 맞아, 정원이 형 진짜 수비적이에요, 사람도.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진짜. 저 진짜 부심했다. 네, 네, 네. 아, 너무 싫어. 아유. 그럼 뭐, 한번 부자 가예. 한번 부자 가예.
정원이 형 또 농구도 못 하시잖아요. 한번 더 잡아보자. 안 당하네. 슛 하지 마. 야. 한참 걸리네. 형이 좀 사우나 한번 가봐요. 우리 알프가 그랬는데 잠자리 하고 씻는 거는 집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몸에 문제가 있어요. 점점 깎여가는 친밀도. 아니,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한데 씻는 거 싫어하지. 깜짝 놀란만한 사진이야. 아우, 저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아유. 야, 형님 그 여기 장원으로 그 아, 멋있어요. 갑니다. 하나 둘. 일신 시키면 다 죽는 거야. 사진. 우리 친구들은 진짜 길에서 앉아서 사고 목 많이 그래요. 아, 저기 이제 배정남 씨의 삶을 제가 완전히 들어가 봐서 그렇죠. 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어색했어요. 술을 좋아해요? 술요? 아, 많이 먹는 편이지. 그거는 나하고 맞네. 예. 네. 반가워요. 야, 내 정남 씨 만나서 난생 처음 피하는 거 많이 해보네. 통하는 게 생겼잖아요, 술. 생각보다 좀 빨리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시간 날 때마다 종종 술 한 잔씩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가끔 안부 전화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배정남 씨 때문에 제가 평소에 못 해봤던 거 다른 세계를 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너무 좋았고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좀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하루 만에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랑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나 혼자 정리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 따로도 만났어? 자주 봤어요. 뭐 좋아하니? 그랬을 때 형이요 이랬어요. 아, 예 씨. 아이고. 아, 추워. 순사예요? 아, 추워. 아, 밀정에 나오는 순사인 줄 알았어. 비슷한데? 내가 했는데. 내가 먼저 왔네. 근데 수연 진짜 멋있게 난다, 형. 그러니까. 어디로 문 열어? 아유, 참. 아이고, 참. 치고 죽겠네. 형님, 아유,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전대만입니까? 야, 마지막으로. 예? 역시 멋있네. 예? 아, 저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말 놨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갑자기 잘 지냈어요 이러면 아 그게 뭐지?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정남 씨 그러지 않았어? 손잡지만 해도 형이 허벅지를 어떻게 지냈어요? 아유, 갑자기 또 전념하네. 아, 이게 면정신에 만나니까 지금 어색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얼굴 좋아졌네. 예? 얼굴 좋아졌어. 예. 아, 나 막. 어색한데. 솔직히 참 어색하다. 예? 그죠? 저는 별로 안 생각해. 참 잘 들이대. 나는 별로. 아, 그냥 뭐. 아, 참, 이게. 아, 추워. 이게 참. 이거. 환경이 벌쭘하게 만들어, 보면. 벌쭘하게 만들어. 표준어 같았어요, 벌쭘. 아, 오늘 블랙, 멋있는데. 행 만난다니 좀 깔끔하게 가시오. 아, 그래요. 언제나 멋있어. 나왔다가 전달 받았다가 상당히 잘 먹겠네. 와, 나. 와, 저랑 주진우 형 만남 보고 엄청 놀리더니 두 분은 두 번째 만나는 건데도 더 심하네. 아, 우리 그 뭐지? 두뇌 폴가동. 아, 잠깐요. 벨은 지금 잠깐 드라마 촬영 때문에 친구 좀 잠깐 맡겠어요. 아, 지금 드라마 하고 있어요? 네. 형님 뭐 계속 바쁘지? 응, 뭐 그냥. 그래서 한 사람은 약간 공격적으로 좀 나가줘야 돼요. 계속 말을 하고. 아, 재밌습니다. 참. 아, 자, 그럼 내가 이거 그쪽에 좀 놔줘. 아, 내 거 산 건데 좀 여기 놓으면 망가질까 봐. 그쪽에 보관 좀 해줘.
여기 조금 거라 요라 비싼 거 아니야? 내가 불편해서 네. 나 오늘 뭐 샀거든. 아, 내가 모자를 만들었어. 무슨 모자에? 너 주려고. 형이 만들었다고 모자. 그게 이거예요? 네. 아, 내가 그때 선물을 받았잖아. 아 이거 써요? 아, 나 줘야 되는데. 아, 포장은 우리 와이프가 했어. 내가 포장을 못 해가지고. 포장은 우리 와이프가. 어. 모자는 아니고. 열어보면. 아, 나 막 농구 하나 막 농구했다고 또 농구 하네 막. 모자. 나 축구 선수인데 농구하는 처음 선물해봐. 축구하는 선물 많이 해봤는데. 오, 실상이에요. 어제 나왔대. 까리하네. 까리하지. 예, 루울프. 형님 생각하면서 농구할 때 할 때마다. 너도 신어. 너도 신어. 오, 말랐다. 지금 신으라고. 지금 예? 여기서? 네가 모자 신고 계속 쓰고 다녔잖아. 신고 다니라고. 그 옷에 그거 신고 다니라고. 아, 농구한데. 아끼시고 싶은데요. 아끼신다고? 아우, 자시겠습니다. 농구 좋아하니까. 아우. 그나저나 나는 이게 정규가 될 줄 몰랐거든. 근데 내가 그때 내가 무슨 헛소리 하지 않았냐? 뭐 내가 패션쇼를 너랑 한번 쓰겠다고 공략을 하나 했었던 것 같아. 정규가 되면은? 어. 형 예전에 서지 않으셨었어요? 예전에. 그죠? 앙드레 김 선생님. 야, 어떻게 보면 내가 정란이보다는 선배. 얼구야. 오, 나오나. 와, 누구야? 얼구야. 나야. 와, 진짜 살 뺀다. 3월 달에 쇼 시즌인데. 그러니까 그걸 안 되겠네요. 아니지. 그 운동해가지고 몸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걸 안 하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고민이 많아 오늘 지금. 예, 공약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쇼 쓰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이상한데요. 아 이거 그 직업이니까. 나는 그게 아니니까. 아 그러면 행위 사정이지. 행위 사정이지. 저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나는 뭐. 아, 사람이 이 조금씩 가까워지면 안 돼. 가까워지면 이 자꾸.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되게 걱정이지. 왜냐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무대에 서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좀 그런 현실적인 건 좀 그렇다. 왜냐면 그 디자인한테 민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안 된다, 이제. 패션쇼 무대에 서겠다. 근데 그, 지켜야죠. 이게 시청자분들하고 약속 때문에 지켜야 되고. 근데 제가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왜? 왜냐면 옷이 많이 없어요. 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옷이 진짜 무시하는 거래 무시하는 거래 모델의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아, 선생님 옷이 있는데 되게 핏하게 나와요. 근데 보니까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 전화 김희철 씨는 되겠어요? 아, 되죠. 충분하죠. 우리 그럼 대신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되지. 공약을 안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제가 쇼를 쓰면 내가 거기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쇼 아니면 뒤에서 옷 갈아입고 하는 거. 내가 이제 보조 역할을 스텝이 되는 거지. 아, 그 되게 무슨 말을 좋아합니다, 형님. 오면 바로 착착 가야 돼요, 심각하지. 야, 나 탁탁 잘하지. 무대에 안 서려고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쇼할 때 그러면 되겠네요. 저는 아마 봄에 한번 할까 할까거든요. 그지. 하게 된다면 스텝. 스텝으로 뒤에서 딱 도와주고. 예. 너 딱 옷 갈아입고 너 딱 오면 내가 딱 따닥따닥 준비하고 딱 하고 머리 툭 딱 쫙 넘겨주고. 옷하고 뭐 다녀요. 아, 나 모르겠네. 참말로. 아니, 그, 몸을 좀 만들어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아, 그 패션에서 한번 쓰려고 제가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던 걸 빼고 싶진 않아요. 안 해보고 싶어요. 한 달만 바싹하면 되는데. 그러면 먹을 거를, 먹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걸 참아야 되잖아요. 평생을 운동하면서 다 참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한 번은 뺄 거예요. 어느 세월이요? 그 세월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아이고. 그래서 정남이 친구가 쓰면 제가 이제 거기서 보조 역할을 한다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도우미로 예예 그거는 이제 약속을 지켜드려야죠. 방송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조금이나마 만약 우리 정도가 100이면 어느 정도 가까워진 것 같은데 50? 50? 오, 많이 가까워 50%? 50% 이제 진짜 목욕탕도 맨날 계속 샤워하면 그게 100% 사우나 사우나까지 가고 맨날 계속 가고 형님 좀 사우나 한번 가봐요. 같이 사우나에 가자고요? 아니 한 학기에 사우나 안 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니 계속 사우나에 가지 나보고 제 부산 친구들도 꼭 사우나를 같이 가려고 그래요. 뭘 확인하고 사우나 싶어서 그런지 사우나 안 가요? 꼭 사우나 안 가요? 저는 뭐 집에서 씻으면 왜 다 같이 아 탕 있고 한증막 있고 좀 기분 좋잖아. 다른 사람들이 내 몸을 보잖아요. 오 그럼 어땠어요 뭐 뭐야 저렇게 먹는 거야?
뭐야 저렇게 먹는 거야? 어우 그냥 물만 먹고 있다 오늘. 저수요. 아 대장님. 18년은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일단 행님이랑 영도적 하고 바다나 뭐라 하면 되겠네. 진짜 맞는 거 일본에 온천장 맞을 까요? 저 의견은 안 물어보고 자기가 계획 세운 거를 다 얘기를 해요. 에이코스가 짜는구나. 뭐 벌써 해외여행도 가야 된다 그러고 나랑 뭐 어디 여행도 가야 된다 그러고 들으면서 좀 피곤해지는데. 재밌게. 야 그러면 야 그냥 같이 살겠다 이러다가야 묵은해야지 뭐 개봐줘야지 뭐 바다도 구경 가야지 외국도 가야지 뭐 뭐 가서 하면 안 돼? 그냥 열한지가 내가 제가 외국가 재밌습니다. 응? 제가 외국가 재밌어요. 재밌대잖아. 그럼 너 그러면 내가서 그거 한번 같이 생각이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 여행 가는 프로 같이. 어. 아, 가야죠. 생각하면 여행 가는 거 좋지. 저 여행 가니까. 갑시다. 그거 한번 갑시다. 원래 여행을 가봐야지. 사람은 알아. 맞아요. 가보자. 여기서 얘기가 돼서 간 거예요? 여기서 처음 만나거든요. 똑같이 지금 희철이랑 주 기자님을 만난 그런 상황으로 만나서 그래서 난 그래서 이 프로가 너무 좋다는 거. 난 같이 재판을 가는 건가? 아니. 안정환 씨는 계속 지금 수비를. 그러니까요. 아, 이거 축구할 땐 공격수였는데 왜 이렇게 수비를 해요? 철벽남이야, 철벽남. 아, 내가 철벽남이 아니라 참 생각해봐봐요. 자, 나랑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자기 계속해. 형님, 의견 얘기 안 하니까. 뭐 하고 싶은데군요, 형님. 아, 뭐 하고 싶어. 배정남 씨는 안정환 씨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데. 뭐 하고 싶어, 형님.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자, 지금? 아니, 뭐 배정남 씨하고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부산은 그렇게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 둘이 한번 부산 한번 가보고 싶다. 부산. 부산에서 배 타고 후쿠오카 가볼래요? 야! 부산까지만 가! 진짜. 저거? 외국까지. 여권 안 쓰는 데로 가자.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얼마 안 걸려. 왜냐면은. 여권 안 쓰는 데로 가자. 근데 후쿠오카 하면 온천도 좋고. 금방 또 온천 나왔잖아. 자. 두 분이 왜 안 맞는지 알겠어요. 제가 볼 때 안 맞긴 안 맞아. 두 분 4주 후에 다시 만날게요. 그 정도로 안 맞으셨군요. 어? 상암동? 아우 추워. 왜 하는 거야? 아 추운데. 너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항상 늦게 오더라. 형님 난 안 어겨요 시간을. 야. 시간을 맞춰봅니다. 보니까 매번 늦었네 니가. 아 추운데. 밖에 나오는 거 아닌데. 한번 보자까 얘. 한번 보자까 얘. 왜? 좀 친해졌다고 빠졌구만. 이제 좀 많이 가까워졌죠. 이제 남자니까 아무래도 소주 한 잔 먹다 보니까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 형님. 빨리 안 와. 얘는 운동하러 오는데 메이크업을. 아니야, 비비 그냥 가겠어. 아, 너무 가짜다, 정남이요. 형님. 왜 안 구부려? 농구와. 농구 같이 봤어요. 형님, 밥 농구와. 와, 싹 감기네, 형님. 감기나? 네. 어디 가자고. 아, 형님 사줬으니까 농구 해야지. 이거 지금 개시 나 했는데. 근데 보니까 농구 엄청 못하더만. 어, 농구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니야, 벌써. 아, 근데 골을 못 넣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한 더 하자. 어, 아우. 야, 너 슛 몇 개 했어? 야, 너 슛 몇 개 했어? 아, 오늘 장비 제대로 하고 왔어요. 야, 그럼 장비 탓이야. 실력 탓을 해야지. 아, 형님, 오늘 지금 풍파가. 그때 못한 거 오늘 제대로 막 갑시다. 아 자꾸 어디 가지는 거야? 야 이게 여기 있네, 형님. 농구장. 아이. 오. 딱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한쪽을 완전 정환이 형이 날아다닐 수 있는 부살로 곳이네요. 부살로 가 이제 부살로. 농구장. 우찬아 너.
하자. 아, 너 좋은 일이야? 왜 이렇게 웃어? 반가워서. 반가워서.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축구하자. 그러지 말고 그냥 축구하자. 아니, 농구하실 것 같다니까요. 농구하시고 축구를 해야 진짜, 진짜. 농구복을 입고 왔다니까. 농구하시고 축구를 해야. 아, 난 둘 다 하기 싫거든, 솔직히. 네. 이거 하려면. 아, 근데 축구가 날 것 같아. 이 새 신발 이거 너무 축구하면 신발 다 망가지 같은데. 괜찮아. 예? 네? 괜찮아. 또 사줄 거예요. 아니, 닦아줄 거야. 아니, 닦아줄 거야. 확실하시네요. 아, 축구는 진짜 안 해봤어, 형님, 저도. 아, 나는 이렇게 축구장하고 농구장 붙어 있는지 몰랐어. 나도 몰랐어요. 축구장이 있는지. 네가 오자고 그랬는데 몰랐어? 농구장은 있잖아요. 아니, 그 농구하려고 농구 착장으로 다 해왔는데, 축구하자니까. 풋살장으로 왔는데, 지금 뒤에 보면. 감겨가지고, 제대로 농구 한번 보여주려거든요. 아, 축구는 진짜, 아,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나랑 똑같네, 그거. 진짜로, 동네 축구. 응. 내가 좀 가르쳐 줄게, 한번 해봐. 아, 진짜요? 어. 아, 이따 한번 갑시다. 괜찮아. 뭐, 행위 하자, 뭐. 아, 가보자. 뭐 겨울에는 밖에 나가는 거 아니야. 오늘 날씨 많이 풀렸어요. 뭘 풀려. 끈이야, 풀리게. 오, 장난이다. 원래 축구장 행위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이게. 태어나 처음 온 거야? 예. 네. 나 이거 인조단지도 처음 봐, 축구장에서. 저 축구 하나 봐. 뭐 하고 있는데요. 네. 와, 오, 여성분들이네. 오, 잘하네. 야, 패스도 하고. 때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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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시, 잘하시더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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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아프겠다, 저거. 어우. 야, 축구 안 되겠다. 축구장. 야, 집으로 가자. 축구. 어? 와, 축구는 내 진짜 안 되는데. 개발 중에 개발인데, 내가. 야, 너 농구할 때도 개손이었어. 아, 축구 더 심해요. 야, 골 한 번도 못 넣지 마. 농구 잘한다더니. 그러면은 내가 오늘 운동신경을 축구로 보여줄게, 형님. 공 없나? 너 공 저 있네요. 오. 너 한번 차봐봐. 공 패스 한번 해봐봐, 나한테. 패스 이런 거 잘하지. 패스 해보이소. 자, 패스. 에이, 형 사. 사. 나 여기 있다고. 와, 내가 더 잘한다. 장남이었어. 뭐야? 근데 축구 보니까 정면 안 좋고 좀 움직이게 주던데. 어? 가만히 있으면은 뺏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좀 더 옆으로 주셔야지. 농구처럼. 네가 날 가리키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아니, 농구도 정면으로 치면은 뺄게요. 나 옛날에 축구 했었어. 그러니까 좀 자,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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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우와. 아, 잘하네. 잘해. 할 줄 아네. 이 정도는 어? 이 정도는 되겠죠? 일단 붙어도. 모르겠어. 지금 저기 하신 분들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축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유, 뭐, 아 그렇지. 축구인들에게는 뭐 최고죠. 이 배정남이. 안녕하세요. 우리 좀 같이 좀 축구 한 게임 하실래요? 어?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여자인 거 아시죠? 아유 알죠. 누가 봐도 여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화면보다 더 나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예. 편을 나옵시다. 그걸 네가 좀 여기서 정해야지. 잘하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희 팀 현재 나눠서. 아무리 구역 밖에 보니까. 왜 이렇게 잘해요? 골프 한 명만 주신다고요? 네. 여기 빡빡하네. 거의 5대 2랑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4대 2가 되는 거지만 이게 골키퍼 빼면. 아... 그렇죠. 예, 안 되지 우리가. 왜냐면 사실 정남이 형은 버리는 카드잖아요. 아니 형 혼자 떼야 되는 건데. 없는 카드지. 아 해봅시다 뭐. 아 네. 저희도 영상이냐 국가대표 있어요. 어? 네? 아 여기 있어요. 네. 국가대표. 뭐, 뭐 일단 뭐 해보시죠. 근데 뭐 내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내기. 뭐야? 콜. 커피요? 커피? 네네. 돈 갖고 왔지? 돈 갖고 왔지? 네, 갖고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커피 내기하는 걸로. 네. 예, 그럼 제가 그러면 신발 좀 갈아 신고 올게요. 아, 네네. 네네네. 뭐? 신발 갈아 신고. 나 뭔데? 축구화. 너는 농구화 신고 해야지. 제 축구화 신고 한다고요? 형이 사준 건데? 아, 신고 갈게요.
내가 하나 빌려줄게. 내 차에 있어. 오, 우와, 멋있는데? 내가 오늘 좀 노승혁 축을 보여줄게. 야, 허리 잘 돌려. 자, 올려야죠. 안정환 뜹니다. 헤딩!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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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환! 2대1 한국 역전승! 네, 몸싸움 되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공격! 내가 감독이었으면 넌 죽었다. 뭐 국대 별거 아니네. 행이 왜 이러십니까? 야 잘한다며. 행이 어? 안 봐줍니다. 아이. 진짜 찬다. 야. 포. 포. 오우. 오케이. 세게 찼다 말이죠. 야, 인사이드 쳤어. 어유. 어유. 얼굴이 찰 거야,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야. 진짜. 잡자고. 양궁 말고 총은 없어요? 쏴버리려고. 와우, 와우. 이거 평생 굴욕으로 나 어제 오 우리가 새 시대 새 두피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다닌 거잖아요 조금 쫓겼죠 쫓겨 그러니까 현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죠 봉투를 이렇게 하얀 거였어요 수표네요 기자를 그만둘 생각이 언제든지 있거든요. 작은 시간만